안녕하세요, 블라라입니다. 이번에는 극락조와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색깔이 많고 조금은 복잡해 보이지만 막상 그리면은 색이 다채롭기 때문에 굉장히 그리는 재미가 있는 꽃입니다. 저는 이렇게 그리면서 손에 묻는 걸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윗부분 먼저 그리거든요. 왼쪽 위부터 해서 그다음 오른쪽 위, 그다음에 점점 내려오는 순서로 여러분도 그리신다면 손에 색연필을 묻거나 하는 일이 훨씬 덜하실 거예요. 자, 여기서 포인트는 초록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쿨톤을 지니고 있습니다. 옐로우 톤이 가미된 초록색보다는 약간 차갑고 시원한 느낌이 드는 초록색을 써주시면 샘플과 같이 그리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좀 어떻게 표현하지 하고 어려우실 부분은 바로 요 광택 하이라이트가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다 그린 다음에 위에다가 흰색 색연필을 조금 더 덧칠을 해줬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시면 광택 있는 부분 표현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까지 극락조와 꽃 설명을 해드렸어요.